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스토커토익의 알씨선생님 구한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나도 인사 좀 오늘, 안 될까? 인사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토커토익의 애쉬 강사 최정화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분이나 오셨나요? 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아직 아무도 안 아,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제 들어오셔야죠. 자, 들어오고 우리의 이, 예. 있네요. 아이고, 우리 경1515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 아, 반가, 그런 얘기 어디서 왜요? 배워가지고. 오키도키. 자, 그 다음에 널버그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안 할게요. 이제 새해는 훨씬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정원쌤 옆에 계신데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네. 싶은 대로 할게요. 알겠죠? 원래 하던 대로 하잖아요. 원래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원래부터 선생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셨잖아요? 조선시대 인사. 고마워. 이런 얘기 나올 줄 고마워. 알았어. 반가반가가 뭡니까, 진짜. 하이루 파이어홈 이렇게 돼요. 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할 주제를 몇개 갖고 왔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토익 시험 문제 갖고 왔는데, 여러분, 토익 시험이요, 작년 5월부터 우리 이제 개정되면서 친토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새로운 문제도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럼 10번 이상의 토익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 중에서 나왔던 많았죠. 이제 어휘 문제랑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 담아왔습니다. 오늘 저랑 정화쌤이랑 이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문제 있죠? 자, 106번 문제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 106번에 나왔던 문제를 저희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쌤 인사 중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 10초 쓸게요. 10초 쓸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구한 정아? 아이고, 이런 이제 완소 이름 투탑 오빠 별로 원치 누굴까? 않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마치 짠 것처럼 왕자. 그러니까요. 참 되게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나 이거 기억난다. 이 문제 기억난다. 이번에 기억나세요? 네. 아까 풀어본 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내가 옛날에 네. RC 수업할 때 그렇군요. 그때 학생들 문제를 같이 물어봤던. 풀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풀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정답 좀 채팅창에 써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자, 정답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A 한 사람 손. A하신 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한정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씨. 네, 왜 정아 안녕하세요. 구한이 아니고 구한정아죠? 그죠? 맘에 안 드네. 구한 정아. 항상 저를 먼저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챗. 이쯤 돼서 자, 이쯤 돼서 이제 빨리 최종완. 들어와서 그래요. 정답을 빨리 올려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그러게요. 이제 사람들 막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저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을 수도 네, 있어. 그러니까요. 자, 정답 올려볼까요? 자, A번 하신 분 A 좀 찍어줄까요? 네. B번 하신 분. 자, 우리 막 사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B번? 오케이. B? B 하나 그래요. 나왔고요. B 하나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다들, 저 우리 구한정원님 다 뭐라고 B번 올랐고, 하셨어요? 이제 또 뭐가 예. 있을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답을 공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 정답을 안 올렸어요. 우리 두 명만 더 한번 자, 기다려보고, 우리 한번 올려주실래요? 두 명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부탁해요. 부탁해요, 여러분. 빨리 올리세요. 귀여운 것을? 네, 빨리 올려주세요, 서로 여러분. 나간다고. 사람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D. 구한, 정화, 구한. 누가 또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B번, D번 막 나왔습니다. 자, 정화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누굴까 우리 진짜 궁금하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하고 D. 자, B랑 그래요. D를 B랑 D. 골랐는데,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 없나요? 또 투탑 다른 거 오신 오빠? 분? 우리 오빠? 멜로니아님? 안 고르시네. 자, 일단 이 문제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네, 우리 시간이 좀 한번 가보도록 지났으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답을 체크하면, 정답, 우리, recognize, 이 단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멜로니아님 맞췄네요. 멜로니아 아이스크림 이름 아닌가? 어쨌든, 자, 이렇게 올렸네요. 자, 그럼 요거, 우리 B번을 메로나. 골랐는데, 얘는 recognize라는 단어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네. 우리 이 문제는요, 학생들이 오답률을 보면, D번으로 고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주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여 동사인데, 요 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상을 주다, 여기서 Hellman Awards라는 요 상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주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우리가 어때요? 우리 낚는 문제라 그러죠. 학생들이 확 이렇게 그쵸. 나가서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데, 이 문제는 정답이 D번이 아니고 B번이죠. 왜냐면 기부가 들어가려면 뒤에 여러분 어때요? IO, 우리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우리 간단히 써주시면, 네네. 우리 옆에 기부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지영 쌤은 어디? 아, 지영 쌤이 지금 오늘 좀 오늘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목 진목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포인트를 볼 때는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recognize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얘는 삼형식의 타동사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recognize 했을 때 여기에 이 목적어가 하나 오는 게 outstanding scientific work 이 단어가 지금 목적어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데요. 근데 이 기부라는 단어는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상으로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아도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우, 정학쌤 이제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리고 지금 주어가 awards인데 네. 걔가 주체가 되어서 동사를 기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의미도 맞지가 않겠죠. 네네. 네. 의미상으로도 조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주어진다라고 해가지고 후동태랑 또 모를까? 그렇죠. 능동태 기부를 들어갈 수 없겠네요.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고요. recognize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정답이 됐습니다. 자, 얘는 지금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얘는 인정하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공로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정하다 말고 우리 뭐 recognize가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네. 있으니까 그 상이 네. 어떤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을 네. 이 상이 그거를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쵸? 우리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길이다. 길이다. 그 업적을 길이다 이런 뭐 의미로 고속칠 때도 길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장 선생님 네, 이렇게 우리 문제를 봤습니다. 당장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우리 1월 22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in recognition of라는 이 전치사와 합쳐지는 명사 표현으로 나와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 작년 5월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1월에도 또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골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정하다라고 해석해서 넣으면 해석이 그쵸. 약간.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인정하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쵸? 얘가 여기 어떻게 가겠어? Awards가 어떻게 뭘 인정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옆에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얘가 이제 사용이 됐구나.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 상은 그러한 업적을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그래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하쌤 너무 예쁘신 걸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얼굴이 코딱지만하게 나와서 그래 보이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실제로도 코딱지만해요. 지금 부탁 좀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네. 길이다 인정. 그럼 되나요? 100m 밖에서도 보이는 코딱지. 그럼 공룡 코딱지예요? 맨날 무슨 공룡 코딱지 노래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제 공룡 코딱지. 자 이제 넘어가세요. 첫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넥스트 넘겨주세요. 기억할 거야. 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쵸,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네, 모두들 이제 다 몸풀기에는 시간이 지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얼른 집중하시고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이제 화면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본인의 불안 얘기예요. 본인의 불안 얘기예요. 아, 나 말고. 네네네. 그렇죠. 선생님을 보라는 거죠. 얼른 얼굴 뽀얗신데. 선생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번엔 맞출 거예요. 정하구한 네. 화이팅. 자. 네, 종료하겠습니다. LC에 관한 건데요. 나 LC쌤인지 아나 봐. 네네네네. 일단은 저 문제를 자, C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땡땡. 아, 옮겨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정답을 C번으로 고르신 분이 두 번 나왔네요. 두 분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분들은 정답을 지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다 채팅창에 적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문제도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121번 문제를 봤을 때 답이 전치사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열공 화팀님 전치사 자리 네네네네. 그리고 답시라고 이렇게 네네네. 딱 적어주셨네요. 딱 적어주셨네요. 제대로 집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장의 길이로 봤을 때 가운데 지금 콤마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진영쌤이랑 문제 풀 때도 진영쌤도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사절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부사절의 위치는 앞과 뒤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같이 보시면서 우리 문제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요,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however라든지 moreover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의미상으로 넣어서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however나 moreover가 우리 접속부사로 많이 쓰이죠. 접속부사로 접속 쓰였을 부사. 때는 뒤에 콤마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콤마가 따라오고, 그러나 moreover는 게다가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여기서 요 콤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그냥 갖다 넣기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문법적으로 틀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접속사죠. 그럼 접속사 뒤에 뭐가 오나요? 절이 오고 주어동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쓰이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걸 봤더니 notwithstanding 하게 되면, 여러분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단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not과 withstanding을 잠깐 오타로 표기해서 스페이스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맞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5월 28일 날 우리 나왔던 문제고요. notwithstanding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전치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우리 한번 해석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 선생님이 깔끔하게 해석 한번 도와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전치사고. 자. 네. 자,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대요. 자, 네. 쇼핑하니까 계속 쇼핑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 곳에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people 주어. 그쵸? 그쵸. 주어, 동사 연결되고 있고. 네. 우리 여기서 콤마에서 이미 자, Fifth Avenue에서 문장이 완벽합니다. 빈칸 뒤에 the high prices. 그렇죠. 자, 전치사로 다 전치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사실 빈칸 뒤에 있는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여기가 누구 자리인 거예요? 뒤에 명사 하나밖에 받지 않는 전치사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A, B, C, D에서 요렇게 자, 접속사, 접속부사, 접속부사를 제끼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C가 태어나서 이런 단어 처음 봐, 웬열? 막 이랬어도 그쵸. 우리 A, B, D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C로 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LC에서 필수적인 어떤 소거법이 RC에서도 적용이 되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템 하면 우리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 제품이 많은 제품들이 가격이 아주 높고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쇼핑 좋아하세요? 그냥 여쌤은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먹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도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 맞아요. 방송에는 저희가 although라는 단어랑 despite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문제를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 121번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whil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while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while 뒤에 어때요? 우리 주어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동사가 생략되고 쓰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while 다음에 ing가 온다 아니면 while 다음에 때에 따라서 전치사가 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하나 적어놓을까요? while on a vacation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while on a while vacation 네. 이렇게 되는 거죠. While on vacation.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말 그대로 휴가 중에라는 표현인데요. 그 앞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고 전치사만 남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까지 보시면은 실제로 문제를 하나 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한다. 근데 거기 still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still이 여기서 부사거든요. 그죠? 부사인데 여전이라는 표현이지만 이 still은 여전이라는 건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랑 어울릴 수 있는 부사도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제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네. 한 문제로도 많이 이제 포인트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번 문제는 우리 정아쌤이 한번 넘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 또 우리 어떤 분이 LC 펄투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 열공 화티님 옆에 그 우리 채팅창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이랑 요 문장 질문하셨고 요 해석 깔끔하게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Do you have any idea? 하고 자 where the subway station is 했을 때 어디에 지하철역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이 던져진 그렇죠. 거라는 거 그리고 열공 화티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지금 정확히 뭘 질문한 거예요? while, since, when 다음에 ing가 오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why라고 네. since하고 when은 뒤에 ing가 올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포인트를 이제 열공 허팅님이 얘기한 게 이건 것 같아요. while, since,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ing 형태가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쵸? after, before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우리 이제 얘기할 때 부사절의 축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사절 축약시켜서 주어 동사 중에 주어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분사구문 중에 하나의 분사구문이라고. 우리 파트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 분사구문을 되게 깊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ing 형태를 쓰는 거. ing를 주면 그 앞에 접속사를 묻는 문제, 접속사를 주고 그 뒤에 ing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우리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요. 그 ing는 동사였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타동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도 따라간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되게 채팅창이 네.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함께 들어와 있는 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모두 아, 집중해 주시고 128번 문제 이거 하태하태 핫한 아, 문제입니다. 하태하태 그쵸? 하태하태 이거 하태하태 아세요? 자, 하태하태 문제 오, 한번 진짜? 풀어보세요. 정답 뭐 C번 고르고 있어요. 구한정화님 네 구한정화님 C 골랐고요. 열공화팅님도 C 했어요. 골랐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A 없나요 A? 자, A 없나요 A? 네 하태하태 좋습니다. B 없나요 B? 하태하태 자 B번 가신 거 없을까? 아 맘에 든다 빰빰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 너무 좋아. 빰빰 빰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화구한 누구예요? 아 완성구한 구한 멜로니아 좋아 아 좋았습니다. 자 맞아.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기분이 나오면 무조건 적어라던데 우리 구한정원님 누가 그랬어요? 기분 내가 나오면 무조건 적어라 이게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랬나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자 그럼 대부분 거의 다 C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빈칸에 정답이 그렇죠. 뭘까요? 일단은 정답이 기분이 들어가야 맞죠. 기분이 그렇죠. 들어가야 맞고요.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을 체크할 때 일단 기분으로 체크하고 가는데요. 여기서 왜요? 구한 선생님이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기분을 고르는데 기분이 여기서 받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날 시험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기분이 여기서 이제 의미가 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려해볼 때, 그렇죠? 고려는 나라였는데. 안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자신있게 말을 하던지 가만히 있던지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를 고려해 볼 때일까요? 수요를 고려할 때라고 될까요? 수요인데 뭐에 대한 수요냐면 노맨 베일리 베이비 프로덕트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생산업자들은 are working overtime 하면 추가 근무를 하는 거죠. 추가 근무를 말만 들어도 싫어요. 자, 야근 위해서요? 여기서 to 이하의 내용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 위해서죠. make sure 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 the stocks 하게 되면 아, 쌤, 시청사주 떨어지네.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자, 어쨌든, 너무 웃기대잖아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쌤, 수업 시간 하실 때 웃긴데,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어쨌든, 자, 해석하게 되면, 생산업자들은, 어때요?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표현인 거죠. 열심히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요를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기분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분 대시라는 표현이었었는데 그때 대시 지워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분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처럼 쓰일 전치사로 그렇죠.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기서는 얘가 접속사로도 그렇죠.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인다 있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가 그렇죠, 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기분 대 빠지고 저리 그렇죠.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뒤에 명사를 데리고는 전치사로 근데 이 문제를 있고. 한번 우리 변형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번에 subsequent라는 단어를 지어 볼게요. 요거 지우고 ETS 문제로 기억하거든요. 여기다가 to give라고 한번 써 볼게요. to give. 아이고. 자, 영어로 to give. To giv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B번을 이렇게 바꿀게요. Giving이라고 바꿔볼까요? Giving?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 왜 ETS 교재 중에 공식종합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ETS에서 만드는 교재 중에 이렇게 나온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줘버리면 to give냐 giving이냐 딱 헷갈려버리고 문제를 골라버리기가 쉽죠. 왜냐면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기빙도 목적어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딱 고르기가 쉬운데 맞아. 더 디맨드 뒤에 있는 명사를 혹시 목적어가 네. 아닐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쵸, 되게 좋은 그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좋은 문제네. 그렇죠. A랑 B를 골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죠. 네. 이유는 이유는 to give 하면 주기 뭐 주는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에 baby products 뒤에 있는 이 컴마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to give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죠. 부사 네, 부사적 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해석이 되면서 요건 이제 해석상 해석으로 지울 수 그렇죠. 있겠네요. 어렵지 해석으로. 않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Giv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근데 Giving이 우리 문장에 처음에 오게 되면은 얘는 지금 우리 동명사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동명사로 쓰이면서 간다면 어때요? 만약에 문장에 지금 동명사라면 그 뒤에 콤마가 오는 것도 약간 어색하죠. 왜냐하면 동명사면 주어 하는 역할을, 거 이렇게 주어의 되니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에이. 근데 그 뒤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요, 혹시 네.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학생 대신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분사 구분이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은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동명사일 그렇죠. 때도 이제 안 될 것이고, 예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그렇죠. 보려고 해도 그렇죠. 왜 이렇게 해요? 오늘따라 손가락이 안 움직이네요. 해석상으로 맞지 네. 않게 되는 거죠. 분사 구분이라고 해도 네. 이제 주는 것은 역시 분사 구분을 봐도 해석상 우리가 안 되는구나라고 네. 봐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천상 우리가 기분을 넣어가지고 뭐뭐를 고려해 보면 그렇죠. 고려할 때라고 네. 하는 전체사 대신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는 이하이를 정답으로 여전히 골라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거겠네요.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A랑 B가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자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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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그렇죠. 헷갈려 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 토익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을 보면 투부정사보다는 동명사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랑 투부정사라고 했을 때 실제로 투부정사의 투는 약간의 미래성 느낌을 나타내고 우리 동명사의 ing는 과거성 느낌을 나타낸다라고 이 무드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리에서의 해석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목적어 자리 올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플랜하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 계획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를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wish라는 단어도 앞으로 일들을 희망하는 미래의 느낌이니까 투부정사를 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avoid라는 단어는 피하는 거죠. 피하는데 avoid는 과거부터 싫었기 때문에 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void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의미해석상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까요? 맞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오늘 열번을 토했네요. 어쨌든 그래 그래 우리 열공 파티님 미래는 어떤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투부정사, 과거 어떤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라고 정리하면 네. 되냐고.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네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가시면 126번 문제 있죠? 네. 126번 문제. 이 문제 좋습니다. 자, 시간 10초 될 때인가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 모두 집중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자, 10초를 우리 완서쌤이 섹시하게 세겠습니다. 시작! 예. 10, 2, 이렇게 해야 돼요? 3, 4, 5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재밌어. 7 8, 9, 10 이렇게 해야 돼요? 10은 뭔가요? 자 여러분 우리 10초 셌습니다. 문제를 골라볼까요? 이 자 문제 정답을 우리 기도나 마법조사 쌤 죄송합니다. 아니 쌤도 아니야 샴. 이거 네, 샴이 뭘까요? 샴 죄송합니다. 욕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거지. 자 우리 이는 뭔가요? 지금 반항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배어를 배어니 이 문제 진짜 낚시신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표현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낚시. 보면은 그죠? 네. 너무나 그 빈칸부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까지 그렇죠. 너무 이것들이 네, 이것저것 네. 많이 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걷어낼 수 있는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구조가 그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힌트를 딱 드리면 자, 그쵸 문장의 비네. 구조 비네 열공 화팅님 비네라고 하는데 비네. 사실 진짜 그럴까 전 비냉 주세요. 진짜 안 하겠습니다. 물냉이 좋아. 물냉이 좋다고? 아니 비냉이 좋아요. 겨자 좀 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할게요. 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정답 우리 이거는 B번의 노미네이션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노미네이션이 정답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하셨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4 이하의 내용이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겨자
어쨌든 4가 4부터 뒤에 내용 우리 동사 앞에까지 can 앞에까지 이렇게 묶어보면 네. 어쨌든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구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4부터 체험행까지만 보면 내년도의 의장에 대한 선거 아주 그쵸?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 요거 의장 선거에 되겠다. 대한 뭐 예를 들어서 supporters 그냥 들어가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수일치가 안 되는 게 뒤에는 can be라는 조동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s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supporters obligation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죠? 정화쌤? 우리 여기 동사에 보면은 동사의 의미가 can be submitted 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의미 is submitted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인다. 자, 우리 밑줄 한번 쳐볼까? 네. 자, be submitted. 그럼 우리 주어에 들어갈 저 명사는 be submitted 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의미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수동태가 지금 submitted가 됐다는 건 수동태 전에 그렇죠. submit의 목적이 주어 자리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submit이란 단어랑 호응이 되는 명사를 골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출을 하는데 권리나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지원자들이나 뭐죠?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출된 거예요. 제출된 거가 nomination 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명? 여기 지명 누가 썼는데 그쵸. 지명 내지는 인명 정확하게 그쵸. 그쵸? 지명, 인명 뭐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우리 네네네. 위키 이인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chairman에 대한 어떤 임명 내지는 지명이 제출되어야 돼요. 온라인 내지는 in person 직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출이 돼야 되는 대상이 그 목적어니까 그 목적어로 nomination은 딱 들어가서 우리 맞는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문장 구조도 보면서 그렇죠. 해석으로. 해석으로. 그렇죠. 해석상으로도 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submit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 대표적인 토익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삼형식의 타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삼형식의 타동사가 그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동태로도 잘 바뀌어 쓰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포인트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센스 있게 누가 써주셨지? 베어르 베어님이 그렇죠. 자, submit은 handing 제출하다와 같은 의미에 저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네, 자, turning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같이 제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LC에서도 나오던 단어니까요. 네네. 해석도 살짝 어색한 감이 있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막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자기들 관심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막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네. 상당히 좋았던 걸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이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근데 질문이 나왔어요. 단어의 중요성.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러분 맴지? 진짜 어휘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네. 어휘력이 약하시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도 안 들리고 읽어도 안 해석이 네네네. 안 되고 네네. 열심히 단어 공부를 갑시다. 네. 그래서 단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부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 9, 기억해 8, 7, 6, 5, 4, 애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야. 아니야. 이제 곧 도시락 폭탄이 달라지도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자, 3, 2, 지금 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C, 아, 토떡 맛있겠다. 어쨌든, 자, 문제 무시하시네요. 이거 3번이 약간 뽀뽀 마크 같다. 그죠 아닌가요? 어쨌든, 3번 찍었네. 불순해. 아니, 이렇게 뭐. 생각이 불순해. 아니, 그렇단 얘기죠. 네. 자 어쨌든 3, 2, 1 땡땡땡 지금 모든 자, 분들이 다 나우댓을 향하고 있어요. 나우댓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업시간에 나우댓도요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데디아를 이렇게 해석하면 무너집니다 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해석을 정확히 깔끔하게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e ask everyone 우리가 모두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그쵸. To leave the theater. Theater를 빨리 이제 나가. Theater를 나가시라고 요청을 했대요. As 네네네. quiet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조용하게. 그렇죠? 그쵸? 자, 빈칸 뒤에 performance is over. 공연이 끝나기 때문에 조용한 가능한 한 좀 조용하게 나가시기를. 네. 근데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quietly보다는 quickly 같은 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우리 지금 그냥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uietly라는 단어도 있지만 네. quickly 하기는 빨리 나가주시길 바란다. 그렇죠. quickly라고 하면은 그쵸? 조금 더 나우댓으로 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수월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뽀뽀 얘기했더니 센스쟁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배어를 배우님 우리 ask 사람 투부
성우정사 이렇게 오영식 변사라고 또 이런 거 되게 체크해주고 열심히 공부한 게 네. 티가 납니다. 오영식이에요, 오영식. 네네, 되겠죠? 가능한 모모하게 네. 아, 훌륭합니다. 아. 여러분 요거는 지금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C 아닌 다른 답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네. 될까요? 일단은 인오더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잠깐 네네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오더는 인오더 데스로 쓰일 수도 있죠. 인오더 데스 하게 되면 이때 접속사야. 그쵸?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근데 이 데스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오더만 써놓은 겁니다. 이때는 대시 지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스는 지워질 수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오더 투로 올 수도 있죠. 인오더 투 와서 그때는 투 부정사가 되는 거죠. 인오더 투 뭐 똑같은 표현으로 so as to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 order 대시랑 비슷한 거는 so that 이렇게 같이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또 제가 기억하는 우리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 종합서라는 교재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in order 다음에 for가 나와서 for 뒤에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for 뒤에 명사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요. 그때 for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이런 말로 나왔던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깐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네. 이 D번은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ntil도 하나 써볼까요? until이요? 네.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렇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포인트를 다 보시는 게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의미상으로 해석하고요. 자, how는 뭐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를 볼 수도 있고 또 how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방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지속의 의미 until 네. 좋습니다. 뭐 막 이게 약간 느린가 보다. 우리가 던진 거라 이게 뜨는 걸 조금 느린가 봐요.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 우리 빵빠레님이 바이하고 네. 언틸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자, 우리 바이하고 언틸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바이 다음에는 뭐가 온다? 바이 다음에 뭐가 온다? 바이 다음에는 마감일이 온다. 그죠? 그리고 until 다음에는 네네네. 뭐가 온다고 선생님은 얘기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by랑 until 우리 설명할 때는 저는 동사의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동사가 의미적으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continue 뭐 예를 들어서 지속하는 것 또 뭐가 있죠? continue라는 단어 last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지속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우리가 그렇죠. until이라는 요까지의 의미를 쓰고요. by는 완료의 의미죠. 완료라고 했을 때 complete 하면 완료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finish, 끝내는 거죠. 근데 deliver 하면 얘는 배달하다는 뜻이죠. 근데 deliver도 배달은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완료 의미가 되죠. 물론 배달원이 뭐 카드 리더기를 안 갖고 와서 한 번 더 와야겠지만 알겠죠? 어쨌든 그런 말 개념이 헷갈려 한다고요. 네, 어쨌든 deliver라는 단어 좋은 예입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submit이라는 단어도 제출은 한 번 하면 끝이죠. 이것도 완료 의미를 갖는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동사랑 같이 정리하면서 네. 한 가지 더 곁들여주면 좋을 게 by 다음에는 이제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내면 끝난 거예요. 뭐 네. 내가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내고 제출하고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어쨌든 그 기한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by의 개념이라면 맞습니다. 이제 until은 할인 기간, 세일 기간.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백화점이 그렇죠. 70% 대할인 막 이런 거 하면 어떡해요? 돈을 빌려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모레도 가고 그때까지 맨날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훌륭합니다. 다음에 형부 주동 좋습니다. 좋은 표현들 그렇죠.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8번 기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기다려 기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조금 잘 골랐네요, 정말. 제발. 우리 문제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자, 답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댓글 달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자, 마지막 문제니까 A, B, C, D 중에서 답이 뭘까? 네네네. 골라주세요. 뭘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D인 것 같아. C인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방해작전. 자, A번 고르신 분 나왔고요. 미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B번이나 C번 이런 건 안 나오네요. 이거 잘 나올 만한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우리 시간이 맞습니다. 없으니까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A 번 A 방해하다. 자, B 번 열공 여기서 파팅. 아. 남들과는 다른 길 같은 저요. 그쵸, 우리 멜로니아님 열공 파팅님 우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 문제 정답은 A 번의 interference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A 번이 되고요. 네. 일단은 우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D 번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prevent라는 단어는 prevent from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prevent 뒤에 목적어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 목적어 하나 따라오고 그리고 나서 from 뒤에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서 우리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prevent의 자리는 keep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뭐 keep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토익시험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stop to라고 나왔을 때 이때 to는요 우리 말 그대로 뭐죠? 이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 stop to는 여기서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그만두다라는 표현이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 어울리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stop to 이때 to는 미래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들을 그만두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to 부정사가 그쵸?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 A랑 B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실 A랑 B 중에 고민해야 정상이죠. 그러면 이 문제 그렇다고 틀렸다 비정사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 내보면 physical factors 하게 되면 자 physical factors가 뭔지 한번 볼게요. 물리적인 요소죠. 물리적인 요소인데 뒤에 like 뒤에 내용 설명을 하고 있어요. weather 하면 우리 weather 그죠? 그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nearby building 하게 되면 근처의 빌딩이나 날씨에 이렇게 물리적인 요소는 물리적인 뭐 할 수 있죠? 방해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뭘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바일과 네트워크 reception and access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이나 뭔가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의 수신하고 접속 그렇죠, 이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모바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네, 뭐 할 수 네, 네. 있다? 그러니까 방해하다. 방해할 수 있다. 그쵸? 반응하다라는 표현도 왠지 우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방해하다라는 표현이 해석상으로 더 맞다는 얘기 이해되죠? 우리가 왜냐면 그렇죠. 반응한다는 거는 이 팩터 자체가 뭔가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A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요것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뭐 D번처럼 이런 구조적으로 그렇죠. 물론 C도 뒤에 동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C, D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로 지워졌다면 네네.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둘 다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표현이긴 하지만 해석상 우리 A로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다 풀었는데 우리 시간이 이제 한 4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왜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다들 여러분들한테 우리 오늘 풀었던 거 잠깐 리뷰해드리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잠깐 넘겨서 보시면 네네. 우리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1번부터 이렇게 문제를 잠깐 됐나요? 보면 네. 106번 우리 아까 전에 recognize라는 단어가 들어서 정답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이건 상이 어떠한 업적을 기리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미로 그렇죠. 우리 recognize가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기출 그렇죠, 그렇죠. 제출이 됐었 기출 어떤 나왔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나와서 이게 이제 전치사로 그럼에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치사 표현이 된 거죠. 예, 요거 하나 우리 봤고요. 쭉 그다음에 하고요. 자 우리 기분이란 단어 요 좀 어렵게 바꿨죠. To give, giving 했을 때 이게 안 되고 우리 기분이 됐다는 거 이거는 전치사 문제와 근데 우리 문법상의 요소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럼 기분,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하나 정리하시고 우리 nominations 같은 자, 경우는 뒤에 동사하고도 비교해서 그렇죠. 자, 해석상, 문맥상 어떤 구조들과 함께 네네네네. 정답 찾아줄 수 있었던 네, 그런 문제였었네요. 그다음에 예.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now 대신 나오면서 접속사였죠. now 대신이랑 똑같은 거 뭐 because 저 왜냐하면 뭐 이런 의미였을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표현티 포인트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마지막 그쵸 그쵸 우리 이런 의미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했네요. 자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시면서 공부했고요. 저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근데 우리 내가 끄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올려주시고 그렇죠. 계세요. Notwithstanding은요, despite과 in spite of와 같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랑 뭐 기분 같은 경우는 뭐뭐를 네. 고려하여 considering 네. 하고도 같은 입니다. 배어를 배웠니, 배어를 배웠니. 가지 말아요. 이거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participate 잘 썼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attend란 단어를 attend at the conference 이렇게 쓰거나 attend in the conferenc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이 해석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적으로 전치사를 붙이자.
근데 어텐드는 삼형식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정치사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같이 네. 보시면 돼요. 설리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네. 한숨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네요. 어쨌든 네.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단어들 같이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설리다면서 아무 말 하시네요. 원빈 아니 구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김구원 닮으셨어요. 설리는 그래요. 그건, 설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 다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누굴 이게 다 저희 안티들이에요. 막 나가네요 이제 막. 막 나가네요. 여러분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네. 우리 50분이 됐습니다. 오늘 네.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요. 야 파문화 전지현. 왜 그래요? 구빈 원빈 자, 저리 가라 구빈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수고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